광주의 새로운 중심,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상무역입니다. 광주 최초로 선보이는 효성의 프리미엄 아파트답게 예비 입주자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 전평형이 중대형 평형대죠?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9제곱미터 두 가지 평형대로 84 타입은 A에서 D 네 가지 타입, 그리고 119는 A, B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워낙 넓어서 오늘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4 A 타입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총 44세대가 건립되는 84A 타입은 4베이의 맞통풍 구조로 실용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 자신만의 라이프를 재창조하는 하이퀄리티 공간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 집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공간, 바로 현관인데요. 어두운 톤의 바닥과 밝은 톤의 수납장으로 차분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모두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만 봐도 와,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야, 정말 알차네요. 양면 신발 수납장으로 공간이 두 개로 분리되는데요. 온 가족 신발은 물론 우산, 각종 신발 용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수납 공간도 대단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네, 벽을 따라서 수납 공간이 D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용품을 넣어도 정말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아빠의 낚싯대부터 골프채, 또 자녀들의 공놀이 용품부터 우리 가족의 캠핑 용품, 거기에 자전거까지 모두 충분합니다. 자, 이런 수납 공간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유상 옵션으로 현관 중문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강 관리에 신경 쓸 때 챙겨야 하는 필수 옵션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문이어서 열고 닫기 정말 부드럽게 편리하네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욕실 1입니다. 욕실 1은 욕조가 포함된 구성이고 넓은 거실 수납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욕조가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자녀가 사용하게 될 방과도 가까이에 있어서 동선이 매우 편리합니다. 침실 3입니다. 역시 84 타입답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큰 창을 통한 환기와 채광이 좋고 자녀방으로 쓰신다면 붙박이장에 자주 입는 옷들 위주로 사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방에 옷장이 없으면 꽤나 불편하죠. 나중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면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고 또 방 인테리어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자, 그럼 붙박이장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옷걸이장과 아래쪽에는 서랍장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정리정돈이 쉽겠습니다. 침실 2도 이어서 볼까요? 와! 침실 2는 침실 3보다 가로 30cm 정도가 작은 사이즈지만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침실 2와 3 모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족 생활에 맞춘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홈짐으로 꾸미셔도 좋지만 우리 가족만의 시네마 공간 혹은 서재, 엄마의 취미 공간 등 어떤 공간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우리 가족 회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상으로 붙박이장 설치도 가능하니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긴 복도 공간이 있으면 왠지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 만나게 될 거실도 더 궁금해지고 말이죠. 맞아요. 이 공간을 더 특별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유상 옵션을 통해 디자인 벽 마감으로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인테리어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멋진 그림 한 점이 더해진다면 활용 정점이겠죠. 네, 제가 집안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주방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만나볼 곳이 주방 맞죠? 저희가 바로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네. 주방입니다. 여기가요? 여기 거실 아닌가요?
아무리 팔사 타입이 넓다라고 해도 넓어도 너무 넓은데요?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셨나요? 네, 마법 같은 공간이죠. 홈바부터 냉장고까지의 거리가 4m가 넘습니다. 네, 우리 가족만의 맞춤형 다이닝 공간으로 연출 가능하겠죠? 네, 아무래도 홈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여러분의 취향대로 이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공간을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홈바에서 우리 저녁에 부부끼리 와인 한잔 하면 정말 로맨틱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홈바 옆에 팬트리로 이어지는 문도 있는데요. 가로형의 기역자 구조 선반으로 설치됐는데요. 깊이가 깊죠. 무려 2.7m나 됩니다. 수납 공간이 깊고 좋지만 저는 이 창문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연의 바람으로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주방을 살펴볼게요. 네. 왠지 하늘 씨가 마음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어떻게 하셨지? 와, 이게 지금 디귿자 구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 구조가 바로 디귿자 구조입니다. 자, 우선 동선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수납 공간이 많아져서 정리가 정말 쉽거든요. 맞아요. 거실과 맞통풍 구조로 환기에 유리하고 넓은 싱크대에는 음식물 탈수기가 기본 네. 제공됩니다. 와, 이 자체로도 완벽한 주방의 모습인데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방 벽과 상판이 내구성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좋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이라이트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3구 쿡탑으로 업그레이드돼 조리하기 편리하게 도왔습니다. 혹은 인덕션 3구 쿡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오븐과 식기세척기가 빌트인돼 있어서 다양한 요리와 설거지까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마치 가구처럼 빌트인된 냉장고 공간이 이 집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핏까지 빌트인으로 배치해 더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주방 옆에 발코니로 이어지는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탁 공간으로 보통 사용하는 공간인데도 공간이 불편함 없이 넉넉합니다. 또한 발코니 창문이 있어 자체 습할 수 있는 공간을 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은 4.5m의 광폭 거실로 넓은 베란다 창문과 함께 탁 트인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바닥은 거실, 주방, 복도를 외산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을 해서 공간을 더욱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4인, 5인이 사용해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의 다양한 거실 연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역시 8사 타입답게 부부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요. 침대는 물론이고 다른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도 있는데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어 빨래를 널거나 테이블을 두고 테라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욕실과 드레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 욕실 1과 같은 사이즈로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있고 그 외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하나 추가 사항이 있다면 부부 욕실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드레스 공간입니다. 드레스 공간은 드레스 룸과 화장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욕실 바로 앞에 위치한 화장대는 입식 스타일로 상부에는 거울, 하부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 이용에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바로 돌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와, 정말 꿈에 그리던 드레스룸인데요. 옷장 수납 공간이요. 진짜 넓습니다. 와. 맞춤형 시스템 가구에 상하부 옷걸이 공간과 가방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 등이 있어서 공간 자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4A타입을 둘러봤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미를 일치하는 분위기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의 느낌. 자,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며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더욱더 애착이 갈 것 같습니다. 네, 4인 가족이 함께해도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최고의 선택입니다. 상무역 환승역세권과 백석산의 쾌적한 숲세권. 오직 373세대만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프가 펼쳐질 바로 그곳. 광주의 새로운 중심,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상무역입니다. 자, 그럼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 A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119타입은 A타입과 B타입으로 구성되며 총 224세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9A타입은 149세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의 크기가 넓은 만큼 고급스러움이 상상이 되는데요. 모던 럭셔리 스타일인 119A타입은 모노톤의 베이스에 컬러감 있는 대리석, 다크우드 소재를 사용해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시죠. 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마치 호텔 로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현관인데요. 현관까지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벽을 따라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와, 수납장이 정말 많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와, 자, 구두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한쪽 벽면을 나만의 구두 진열장으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은 뭐죠? 와, 이렇게 넓다고요? 자, 대형 현관 창고입니다. 지금 2m가 넘는 깊이감이거든요. 그리고 기역자로 선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용 동선에 편리함을 줬습니다. 와, 아빠 자전거, 아이 자전거, 자전거 두 대를 둬도 공간이 충분하겠는데요?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외부와의 차단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현관 중문이 필수입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고 또 단열 효과와 사생활 보호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중문이 있으면 배달시킬 때 시선 차단까지 되니까 좋더라고요. 네, 욕실 1입니다. 자, 욕실 1은 현관과 가깝게 있어서 외출 후에 바로 손 씻기에 좋은 동선인데요. 자, 우선 욕조가 있는 구성으로 전면 거울 수납장과 젠다이 등으로 욕실의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자녀방으로 추천드리는 침실 3입니다. 자, 방문에서부터 창문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요. 그래서 큰 자녀가 써도 답답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과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성된 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취향에 따라 가구를 배치해 자신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침실 2도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침실 2는 침실 3보다 가로가 20cm 정도 작은데요. 그래도 다양한 맞춤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나 붙박이장이 있어서 공간 활용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방으로 꾸며도 좋고요. 서재나 취미방 같은 우리 가족 맞춤형 라이프 공간으로 꾸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이랑 환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방에서도 시원하겠죠?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길어서 마치 갤러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아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복도조차도 우리 집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걸어놓고 싶었던 액자나 그림 등을 함께 걸어놓으면 분위기가 한층 더 살겠는데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공간은 뭐죠? 네, 바로 침실 4입니다. 넓은 평형인 만큼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워낙 공간이 넓어서 이 공간은 가족들의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홈트 공간 혹은 취미 공간 아니면 서재 공간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 방을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서재로 꾸며보셔도 정말 좋은데요. 상희 씨는 어떻게 꾸며보실래요? 저는 취미 부자라서 저의 취미와 관련된 취미방으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 아, 좋네요. 자, 이제 주부님들이 기다리시던 공간, 주방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 아일랜드가 있어서 대면형 주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6인용의 큰 식탁이 있어서 럭셔리하게 공간을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9A타입의 컨셉이 모던 럭셔리라고 하던데 네. 그 점이 빛을 발하는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던한 분위기의 주방은요. 이 주방 제품과 주방 가구들이 통일감 있게 배치가 된 덕분인데요. 자, 그리고 주방 벽과 상판을 보시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소재이기도 하지만 열과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 공간이 많은 주방에는 필수인 마감재입니다. 와, 요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리하고 싶은 의욕이 마구마구 샘솟는 주방인 것 같습니다. 네, 상희 씨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덕션 3국 쿡탑으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또 빌트인 전기 오븐과 식기 세척기를 통해서 다양한 요리에 도전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싱크대에는 음식물 탈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주방 환경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쁜 가구처럼 자리 잡은 냉장고에 눈이 가는데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핏 빠짐없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도 인테리어죠. 주방용 발코니 공간도 특별한데요. 세탁실 가구로 배치해서 마치 원 플러스 원의 공간을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조리할 때는 이곳 발코니 쿡탑에서 하신다면 환기 걱정도 덜 수 있겠죠? 주방에 마음에 드는 점이 참 많은데 수납 공간도 보고 가셔야죠. 상하부장은 물론 독립 아일랜드 하부장까지 쓸 수 있어 팬트리 없이도 충분해 보이네요. 그래도 있어야죠. 네, 주방과 가까운 팬트리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여유롭게 두고 보관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은 우선 119제곱미터 타입답게 개방감이 확실히 남다르죠. 4.8m고요. 럭셔리한 분위기에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신다면 공간 차지 없이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요. 또 바닥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거실과 주방, 복도까지 외상 포쉐린 타일로 마감돼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닥도 인테리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벽과 어떻게 얼마나 어울리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자, 119A타입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바로 안방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방을 공개합니다. 와, 확실히 넓고 뭔가 쾌적한 느낌이네요. 그쵸, 이게 안방의 느낌이 제대로 들죠. 역시 안방이라 확실히 넓은데요. 자, 가로폭만 해도 5.7m로 거실보다도 1m가 더 넓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다양한 가구 배치에 따라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또 발코니도 커서 네. 홈카페나 미니가든 꾸미기에도 좋겠어요. 제가 안방에서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들어오시죠. 자, 짜잔! 디럭스 화장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고급스럽죠? 와, 제가 지금 호텔 욕실에 와 있는 건가요? 세면대, 욕조, 화장실 공간이 넓게 구별돼 있어 확실히 한층 더 럭셔리하네요. 네, 디럭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라믹 욕조부터 대형 수납장, 그리고 포쉐린 타일까지 적용돼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나란히 있는 화장실 공간과 욕조 공간이 넓어서 이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욕실 바로 앞은 이렇게 화장대 공간인데요. 상희 씨, 이렇게 긴 화장대 보셨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들죠.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 여성분들 메이크업 용품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넓게 세팅해두고 메이크업하면 매일매일 샵에 다니는 연예인 같은 기분 들겠어요. 맞아요. 메이크업을 했으면 이제 드레스업을 하셔야겠죠? 드레스룸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텐데요.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진짜 넓어요. 오, 공간이 충분한데요? 드레스룸도 119A 타입 답네요. 벽을 따라 디귿자 형태로 옷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가방 수납 공간도 충분해요. 게다가 창문도 있어서 자주 환기하면서 쾌적하게 옷 관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119A 타입을 둘러봤는데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더욱더 빛났던 타입이었죠. 아마 보시면서 우리 가족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좋은 집은 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잖아요.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요즘 정말 탐나는 집입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